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데요. 마당이 없어서 베란다에서라도 이렇게 풍로초를 키우고 있어요. 풍로초만 키우는 게 아니라 눈꽃, 수련목, 마사까지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요. 이 풍로초는 꽃말이 새색시라고 하네요. 풍로초는 번식은 꺾꽂이, 포기 나누기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물주기는 거두기 말랐을 때 듬뿍 주시고 지금 보이는 거는 겨울에 제가 관리를 잘 못하고 화분이 꽉 차게 풍로초가 차 있는데 그냥 냅뒀더니 시금치 늘어지듯이 저렇게 자랐는데 포기 나누기를 했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번식했고요. 이건 눈꽃인데요. 눈꽃은 겨울 내내 정말 하얀 꽃송이를 많이 많이 보여주었어요. 근데 지금은 한 송이만 남았거든요. 근데 겨울 내내 정말 예쁜 눈꽃을 많이 보여줘서 정말 예쁜 야생화였어요. 지금 보시는 건 수련목인데요. 수련목도 풍로초처럼 앙증맞은 보라색 꽃을 보여줘요.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야생화들의 매력은 꽃이 끊임없이 피고 지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수련목의 원산지는 남아프리카이고요. 키는 3m까지도 자란다고 하니 가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키울 수 없으니까요. 꽃이 다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키우려고 해요. 지금 꽃봉오리들이 잔뜩 맺혀 있는 게 보이시죠?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. 꽃 피는 시기가 짧기는 한데요. 꽃이 피었다가 지지만 또 꽃봉오리가 금방금방 올라와서 계속 꽃을 보여주는 게 수련목이랍니다. 수련목도 나름 매력이 넘치는 야생화라고 보시면 돼요. 마삭이 병충해가 와서 가지치기를 다 해버렸더니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가요. 초봄에 이렇게 새순이 약간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죠? 겨울 내내 병충해로 가지만 앙상하게 있다가 초봄에 이렇게 새순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엄청 신기하고 예쁘죠? 이렇게 1년 내내 베란다에서 자라는 식물들은요. 생명력도 강하고 가지치기 다 해도 이렇게 새순이 금방 올라오고요. 제가 지금 화분 위에 올려준 것은 계란 껍질인데요. 봄에 계란 껍질을 듬뿍 주었더니 오색마삭 잎이요. 이렇게 넓고 크고 건강하게 자랄 줄은 몰랐어요. 근데 이 오색마삭 이름 그대로 오색이었어요. 분홍빛, 핑크빛, 푸른빛 막 다 섞여 있었는데요. 지금 보시면 가지치기를 해버려서인지 이렇게 푸른색만 보이죠.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번 해버리면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. 모르겠어요. 더 예쁘게 한번 키워봐야 될 것 같아요. 마삭을 늘어지게 키워야 매력적인데요. 좀 매력적으로 변하게 열심히 키울 겁니다.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!